오늘은 수제비예요. 밀가루, 감자전분, 소금, 참기름 넣어 반죽해줍니다. 쫄깃하게 남다른 이 반죽은 감자전분을 꼭 넣어주셔야 해요. 하나 육수가 없어서 다시마, 멸치, 건새우, 대파 넣어 육수부터 우려내줬어요. 건더기는 다 건져내주고 애호박, 표고버섯, 감자를 손질해줄게요. 감자는 반달 모양으로. 고추장, 다진 마늘, 참치액, 그리고 육수 한 국자 넣어 잘 섞어줍니다. 끓는 육수에 감자부터 퐁당 넣고 반죽은 최대한 얇게 떼주세요. 양념장 넣어 잘 섞이도록 풀어주고 국간장 한 큰술 넣어줬어요. 애호박과 표고버섯, 그리고 청운고추 넣어 바글바글 끓여요. 수제비가 동동 떠오르면 대파 넣어 마무리합니다. 비가 오는 날에 생각나는 고추장 수제비예요. 쫄깃한 반죽이 매력적이죠. 혼자 다